비싸다. 반갑습니다. 모에입니다. 먼저 시카고 알보이쇼 영상을 보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알보이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추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가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쪽이 2,500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5,000이 가까이 돼. A라이너의 삼각형 평면에 추가 작업으로 팝업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 면에 2,500볼이라고 하는데요. 한쪽만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트레일러의 무게와 긍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o collect 7% sales tax for Illinois, so that's 1441. 185 gets you title and license. We do everything here in the house and then out the door. It comes with a brand new battery, full propane tank. It's fully prepped and you get a complete walk through the day of pickup. How long warranty years? Warranty, 1 year manufacturer's warranty. So everything covered for 1 year. 일리노이 기준으로 타이틀핀은 185불 정도 하고요. 택스는 7%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가스통, 첫 캠핑을 위한 기본적인 전기 케이블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제조사 보증기간으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We can make that work. I'll get you an additional saving. I can do $19,999. $21,000 까지 해준다는데 좀 더 깎아달라고 2만 불 얻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19,990불 $19,999. 아, 이거 뭐 붐의 99도 아니고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장 사도 우리 가로지에서 넣어야 되는데 당신.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원짜로. 왜? 아니 원짜진 않은데. 다시 또 돌아보고 살라고? 아니 원짜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 와이프는 큰 결정 중이었지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 RV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그 RV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첫 RV를 중고로 산다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RV쇼장에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RV만 산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고를 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중고를 우리가 뭔가 해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또 알지도 못하고. 24년도 이렇게 돈을 지르고 시작해. 돈이 없어서 캠핑을 못하니까. 사실 이제 시작인데 돈 들어가는 거. 저게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수 처리 담는 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이런 도어도 디지털 도어도 있네. 파츠들이 다 있구나. 빈 넘버 이거 보고 인슈런스 할 때 이제 그런 거 이거 뭐지 한 목요일날 눈 온다 그랬는데 또. 몰라. 그때 가봐. 우리의 삼각김밥집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한동안 눈도 오고 추워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날은 눈이 안 왔습니다. 다들 저보다도 캠핑 고수 선배님들이지만 저처럼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공통적인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베케이션 랜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RV 관련된 설명이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친절히 설명해 주시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You hear the motor running, straight. You're not doing this. Okay, we're not doing this. Okay, this is a no-no. Okay, because the reason is you don't hook this up with the chain. This is all by itself. Okay, if you hook this up with this chain and that chain come off. Where's your brake cable? 가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 비상 브레이크 선이 바닥에 끌려서 끊어질까봐 체인에 엮어서 처리하는 걸 봤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비상 브레이크 선이 체인과 함께 트레일러 쪽에서 붙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비상 브레이크 선은 차량과 단독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6개만
It's pretty good right now. Pretty good, right? Yeah, okay. Yeah, the way we do things here is that what we're going to do is your vehicle, your car is straight. But this thing, you can go up and down with it, right? About three degrees. Okay, just a little bit nose pitch. What that's going to do for you is when you're driving and you get high winds and you get these winds and they're doing this number and you're getting this thing going. It gives you better steering.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트레일러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스웨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 트레일러 바퀴 지점으로부터 앞쪽으로 짐을 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설치해 주시는 분이 트레일러의 수평보다는 앞쪽으로 견인축으로 약간 3도 정도 기울여서 볼 높이를 세팅한다고 합니다. 차와 연결된 체인이 길 경우 체인을 감아서 바퀴에서 한 10cm 정도 띄어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첫 견인이어서 뒤쪽이 보일까 안 보일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A라이너가 미니밴 사이즈와 잘 맞아서 사이드 미러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운전이어서 많이 긴장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진동이 좀 더 있어서 긴장을 더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냥 들어가면 돼. 저희 김밥집은 뚜껑이 접히는 구조여서 저희처럼 낮은 높이의 차고에도 잘 들어갔고요. 다행히 그렇게 무겁지 않은 트레일러에서 제가 혼자 이리저리 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RV 구매와 인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추천 장소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여행 계획 잡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봐요!